제가는 페이지 544페이지. 자, 보일러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자, 이거 하기 전에 하나 좀 바꿔주고 가겠습니다. 방수공사 잠깐 봅니다. 방수공사에서 시멘트 액체 방수 있죠? 시멘트 액체 방수 시공 순서 있죠? 페이지 220페이지 나오고 뭐 그림 그려 주면서 우리가 설명했던 거. 자, 이게 또 바뀌어 가지고 시방서가 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 갔다가 새로 왔다가 막 이렇게 220페이지 보면 상단에서 우리 그 그림 그리면서도 설명했죠? 공사할 때. 자, 일공정 하면서 했던 거죠? 일공정.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요것만 간단히 설명해. 자, 바탕 정리 청소를 제일 먼저 한다 했죠? 바탕 정리 청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게 옛날로 다시 얘기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바탕 정리 청소하고 여기에서 제일 먼저 그 방수액 침투한다 했죠? 그래서 옛날로 이제 되돌아갔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시멘 이걸 먼저 이거 바탕 정리 청소하고 나서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이 공사를 합니다. 시멘트 풀을 갖다 페이스트를 시멘트 풀을 먼저 뿌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방수액을 침투식입니다. 옛날로 되돌아갔습니다. 방수액 침투식이고 그다음에 다시 그다가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을 하는 게 시멘트 풀 그리고 나서 방수 모르타르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얘들이 쓸 때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트 풀을 먼저 뿌리고 방수 침투하고 규정이 이렇게 다시 바뀌었습니다. 공정이. 몇번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거 했다가 바뀌었다가 다시 하는 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다시 하는 더 같습니다. 뭐 개념만 알면 돼요. 몰라도 꼭 순서는 안 내니까 혹시나 개념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페이지 544페이지. 자, 보일러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자, 보일러 쪽에서는 앞전 시험에 페이지 548페이지 있죠? 보일러의 능력 표시 이 부분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테스트해서 앞전 시험은 페이지 548페이지에서 냈어요. 548페이지 하단에 그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원위치 하셔가지고 본래에서는 종류가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는 본래는 이뭐 다섯 가지 본래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특정 알아도 관계는 없고요. 그러면 사실 이두 가지 본래 아파트와 관계된 게 노통 연간식 보일러하고요. 연간식 보일러하고, 그리고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보시면 수간식 보일러 두 가지 보일러가 나와요. 수간식 보일러하고, 노통 연간식 보일러하고, 수간식 보일러 두 가지 보일러가 나옵니다. 두 가지 보일러. 그래서
노통 연간식 볼라고 수간식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가지 볼로. 그래서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노통 연간식 볼로는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노통이 뭔가 하면 노통이 노통이 연소통 연소실을 의미합니다. 노통이 노통이 연소실 연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간이 여기서 연간은 낙간이 아니고요. 연간 연자가 연기 연자입니다. 그러면 노통에서 연소실에서 불을 떼잖아요. 노통에서 불을 떼면 이 열을 갖다가 이 간을 설치한 연간 내부에다 보내는 거죠. 이 간이 있는데 이 간 내부에다 연소. 그럼 이렇게 둥글은 통인데 여기 이제 이 간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간 내부에다 뭘 보낸다? 열을 보내서 주변에 있는 물을 태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노통 연소 연간에서 보일러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럼 노통 연간식 보일러는 그래서 1번 체크하십시오. 보유 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부하 변동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학교나 사무실, 아파트에 많이 사용, 실이 많은데. 그러면 아파트 각 세대가 많잖아요. 동에서. 그래서 이게 부하가 많은데 적당하다 이겁니다. 사용하는데.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자, 배관 내부에다가 연소열을 보내서 주변 물을 데우다 보니까 수명은 어떻게? 짧은 보일러에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겨보시면 수간식 보일러 나오죠. 자, 이 수간식 보일러가 사실 그 위에 드럼이 있죠. 기수 드럼. 그러면 드럼이 있어요. 수간식은 기본적으로 드럼이 있다는 거. 그래서 드럼이 위에 전기 드럼하고 밑에 수드럼, 물드럼. 그래서 기수 드럼이라고 하는 게 물드럼하고 두 가지 드럼이 있고 여기에 수간을 많이 설치한 게 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간, 물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이거는 뭐가 있다? 드럼하고 무엇이 있다? 수간이 있는 게 수간. 드럼하고 수간이 있는 보일러. 이것이 수간식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간식 보일러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이 대규모 건축물이나 자, 이런 대규모 건축물이나 지역 난방에 사용되는 거야. 지역 난방 쪽에 사용하는 보일러가 수간식 보일러가 됩니다. 수간식 보일러. 그래서 이 수간식 보일러는 그 3번에 체크하십시오. 고도의 물처리 설비가 필요하다. 자, 이 이유는 다름 아닌 이것 때문이에요. 자, 얘는 내부가 복잡기 때문에 보일러 내부 청소가 어렵습니다. 내부 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 급수 처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연수로 공급을 해줘야지 경수를 공급하면 안에서 막혀가지고, 이 수관이 파열이 되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고도의 물처리, 수처리 설비가 필요한 것이 수관식 보일러. 근데 지금까지 시험은 요 가지고 냈어요, 그거. 요 가지고 계속 냈습니다. 하여튼 대규모 건축물이나 지역 난방에 쓰는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다? 수관. 그리고 요것만 그냥 드럼하고 뭐다? 간, 수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많이 공부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547페이지. 자, 보일러의 효율과 능력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일러의 출력에서 보시면, 자, 1보일러 마력 개념이 시험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1보일러 마력 개념이. 1보일러 마력이. 그래서, 보통 1보일러 마력은 1시간에 물, 15.65kg의 물을 전부 전기로 정발시킬 수 있는 정발 능력을 1보일러 마력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1보일러 마력을 상당 정발량으로 나타내면
15.65kg/h가 된다. 그러면 전기가 가진 총 열량을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기로 증발시 능력으로 표현한 게 상당 증발량이니까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페이지 548페이지 보면 보일러의 효율 개념이 나와요. 보일러의 효율. 자, 이거 가지고 옛날에 자주 출제됐던 겁니다. 얘가 보일러의 효율식 가지고 옛날에 출제됐고 최근에는 밑에 보일러 부하 있죠. 이거 가지고 내는 거예요. 시대 흐름이 약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과거로 뭐 복고풍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전혀 상상은 못하니까 보일러의 그 효율 관련된 거 자 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보일러의 기본식은 이겁니다. 자 전격출력 자 전격출력에서 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격출력은 자 연료의 소비량 사용량이 되죠. 소비량에다가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이에요. 발열량에다가 곱하기 효율 곱하기 비중이 기본식이에요. 원래의 전격출력은 그러면 하나를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효율을 X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연료의 소비량 사용량을 구하시면 이걸 X로 둘 수도 있고 연료의 발열량을 구하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효율이 앞으로 나가면 효율이 앞으로 나가면 뭐죠? 원래의 전격출력을 갖다가 전격출력을 연료의 소비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이 되겠죠.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비중을 곱해서 자 백분율 한 거예요. 이게 효율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소비량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나가면 효율 밑으로 오면 돼요. 그러면 자 이게 기본식이에요. 기본식에 하나를 X로 두고 풀면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두시고 뭘 내든 갖다 뭐 저 가지고 세 번 냈었어요. 저 식 가지고 어떻게든 돌리면 됩니다. 그럼 기본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시면 되고 X로 두고 풀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548페이지 하단에 옵니다. 보일러 부하. 자, 보일러 부하인데, 자, 이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인가 하면 이 보일러가 난방하고 급탕을 겸용하는 게 둘 다 같이 하는 보일러예요.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난방 전용으로 사용되는 보일러도 있는 거고, 맞죠? 급탕 전용 보일러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겸용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보일러 부하에는 첫째 난방부하가 있는 게 난방부하. 그래서 난방에 들어간 그럼 난방부하는 어떻게 구하느냐? 난방부하는 다구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방열 면적에다 곱하기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세요. 방열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곱해서 방열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표준 방열량은 자 거기 책에 나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보면 나오는가 표준 방열량이 550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550페이지 표준 방열량 개념이 나옵니다. 나오죠? 550페이지 보면 550페이지 박스 상단에 표준 상태 얼마나 방해. 그래서 이제 전기 난방은 0.756kW가 되는 거예요. kW 옛날에 저겁니다.
650kcal. 근데 지금은 SI 단위로 나타내야 되니까 자 0.756kW. 옛날 650kcal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0.756kW. 그럼 온수는 0.5 이상 kW가 되더라 이거야. 0.5 이상 kW. 그래서 이걸 곱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주어집니다. 외우셔야 돼요. 0.756kW 온수 0.523kW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난방부하. 그리고 두 번째 급탕부하. 자, 급탕부하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급탕량, 계산 문제는 아직 안 냈습니다.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온도 차이를 해서 킬로와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3600으로 나눠야 됩니다. 킬로와트가 단위니까. 3600은 1kW가 3600kJ이니까 kW로 환산하기 위해서 3600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배관부하가 있어요. 보일러 부하에는 배관부하. 배관에서 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배관의 길이나 피복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배관부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관부하는 별도로 주어져야 돼요. 별도로. 그리고 네 번째 예열 부하. 예열 부하. 보일러. 그래서 이네 가지 보일러 부하가 있는데 여기에서 상용 출력, 상시에 사용할 때 상용 출력은 이 두, 세 가지를 플러스 한대. 그러면 난방 부하 플러스 급탕 부하 플러스 배관 부하를 하시면 상용 출력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플러스 하면. 그런데 전격 출력. 그래서 앞전에는 이 출력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한 겁니다. 그러면 난방 부하 플러스 급탕 부하 플러스 배관 부하의 예열 부하까지 합친 게 전격 출력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나타내면 상용 출력에다가 전격 출력 상용 출력에다가 예열 부하를 합한 거예요. 이것이 전격 출력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 안 해야 뭐래 테스트한 거야, 앞전 시험은. 자, 그럼 혹시나 계산 문제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부터 물을 거예요. 뭐 상용 출력 구하라, 전격 출력 구하라, 바로 안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력을 하나만 더 가르쳐 주면요. 정미 출력. 자, 정미 출력은 급탕하고 난방만 플러스한 급탕 실제로 우리가 쓰는 것은 난방부하고 급탕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고려한 거예요. 난방부하고 급탕부하만 고려한 거예요. 여기 실제로 우리가 쓰는 출력이잖아요. 손실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상시 사용하는 출력이 아니잖아요. 이걸 정미 출력이라고 하고. 상용 출력, 전격 출력. 혹시 계산 문제 나오면, 저 이거 가지고 냈었거든. 그래서 앞전에 이제 요거 가지고 낸게 상용 출력. 근데, 이 인간들이 정밀 출력은 언급을 안할것 같아? 안 하고. 계산 문제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계산 문제 들어가면 이걸 기억하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550페이지 보시면 방열기 설비가 나옵니다. 방열기 설비. 자, 방열기는 자, 열 방출하는 기기가 방열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방열량 개념이 나오죠. 표준 상태에서 열을 얼마나 방출하는 게 표준 방열량입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온수하고 열매 온도가
102도씨 기준자 전기는 온수는 80도씨 온수 공급해서 실온이 18.5도일 때 얼마의 열을 방출하냐 이겁니다. 이것이 표준 방열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실험을 해서 열을 방출한 걸 측정한 거예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0.756, 0.524. 이거는 실제로 측정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 나옵니까? 물으면 제가 대답할 그것이 없습니다. 얘는 암기하셔야 될 수치입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표준 상태에서. 자, 그리고 2번에 상당 방열 면적 나오죠? 얘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이게 3회 때 냈었어요. 상당 방열 면적. 그러면 그 실을 난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라제트 방열 면적이 필요한가? 이것이 상당 방열 면적이에요. 그러면 상당 방열 면적은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을, 난방부하를 표준 방열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난방부하를 하나로 안 주어지고 따로따로 주어지면 합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간류이한 손실 열량, 항기이한 손실 열량 이렇게 따로따로 주어지면 어떻게? 합하셔야 돼요. 손실량이 합계락했죠. 그런데 취득 열량은 고려한다, 안 한다? 취득 열량은? 아까 난방부하 계산할 때, 처음에 했을 때, 일산화, 인체 좀 고려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럼 무슨 열량만 고려하나? 손실 열량만 합하시면 돼. 총손실 열량은? 그러면 이 표준 방열량은 안 주어지고 시험 내는 거야. 이 표준 방열량은 0.756kW, 0.523kW를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페이지 551페이지 절수 계준. 섹션 수가 절수죠. 섹션 수. 또는, 이거 절수라 하죠. 이게 절수. 부재수다, 이게. 부재수. 부재수, 절수를 의미합니다. 잠깐 봅니다. 553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중앙센터의 사진을 보시면, 거기 여러 개가 조립되죠. 이게 절수예요. 533페이지 센터에 보시면, 사진에 보면요, 553페이지, 3페이지, 그 중앙센터의 사진을 보시면,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있죠. 이게 한 절이 부재수입니다. 여러 개가 이제 접합해 놓은 겁니다. 몇 개가 조립됐냐, 이게. 그래서 거기 개수만큼 절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조립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절수라, 부재수라고 하는 거예요. 섹션 수. 제일 센터 그림입니다. 사진 있죠. 사진 찍어 놓은 거. 사진은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그럼 몇 절입니까? 시아래 보면. 수직으로 서 있는 거 다시 하려면 되는 거예요. 많죠? 한 20개 될란가? 20개 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절수 섹션 수는, 절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부재수는 똑같습니다. 난방부하. 난방부하가 총손실 열량이에요. 총손실 열량입니다. 이것을, 자, 봅니다. 표준 방열량. 표준 방열량 곱하기 1절의 면적으로 곱해서 나누어 준 겁니다. 1절의 면적으로. 이 섹션수 부재수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안 주어지는 거예요. 표준 방열량.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 주어집니다. 1절의 면적은. 기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54 방열기가 열을 방출한 기구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열기인데, 자, 우리가 시험은 554페이지 보시면, 자, 방열기 표시법 개념이 나와요.
방열기 표시법을 보시면, 자, 이 10회 때이 방열기 표시법 가지고 유일하게 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10회 시험에. 그래서 방열기를 표시할 때 제일 상단에 쓰는 게 방열기 절수 섹션수예요. 방열기가 15절로 조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15절이라는 거고. 그래서 방열, 자,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상단에 나타내는 게 방열기의 절수 섹션 수입니다. 방열기 절수가 15절이라는 거죠. 부재수가 15절이고, 그 다음에 방열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방열기의 종류입니다. 방열기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방열기 종류는 주형 방열기하고 기둥주체입니다. 주형 방열기하고 세주형 방열기가 있습니다. 주형과 세주형이 있는데, 주형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 로마 숫자를 2하고 3. 그러면 로마 숫자로 표현하면 주형 방열기고, 가늘세자 세주형 방열기는 아라비아 숫자 3, 5, 두 개밖에 없습니다. 3, 5, 딱두 가지입니다. 두 개씩밖에 없어요. 주형 방열기, 세주형 방열기. 그리고 뒤에가 방열기의 높이입니다. 방열기 높이가 600mm다 이 뜻입니다. 600mm. 방열기 높이가 600mm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입관과 유출관을 나타냅니다. 20A 곱하기 20A. 그러면 앞에가 유입관 20mm이고 뒤가 유출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통 간경은 밀리미터 간경은 A라 표현하고요. 인치 간경을 B로 표현하는 겁니다. B. 자, 간단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55페이지 보시면 환기설비. 자, 환기설비에서 뭐 자연환기 개념이 있고, 자연환기를 사종환기라고 합니다. 제4종환기. 그리고 기계환기 있죠? 기계환기를 그 1종환기를 병용시 밑에 있죠? 2종, 3종 이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게. 그래서 1종은 다 극기나 배기 쪽을 송풍기, 배풍기를 활용한 거고, 2종환기는 극기는 송풍기하고 배기를 창문 배기구를 둔 거야. 그 반면에 제3종은 극기는 창문 극기구를 하고 배풍기를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주방이나 화장실이 바로 제3종 환기예요. 2종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2종이. 제3종 환기는 기억하실 것이 바로 주방이나 화장실 환기다. 그래서 주방에 후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뭐다? 환기팬 있죠? 이것이 제3종 환기가 되는 거예요. 주방인 화장실. 그래서 그거 조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556페이지 보시면, 신축 공동주택은 시간당 몇 대? 0.5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해야 돼. 환기가. 그리고 앞전에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관련 법령에 들어가서 낸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거든. 시험이 어려우면 관계 법령 들어가서 낸다고. 그래서 난이도를 높게 들어가서 낸 겁니다. 그래 보시고. 그리고 그거는 환기설비는 뒤쪽에 다시 한번 볼게요. 562배 공기조화 및 냉동설비는 공고 한번 보고 할 거예요. 이 공고 한번 보고 할 겁니다. 공조 및 냉동설비는 공고 나는 거 보고요. 그래서 잠깐 넘겨봅니다. 페이지 594페이지.
자, 594페이지에 보시면, 594페이지, 거기에 필요한 기항 있죠? 항기는 여기 갖다 놨어요. 아, 이 공조 들어오고 나서 이쪽에 했는데, 원래 앞에 있었던데, 앞에 있던 건데, 여기다 갖다 놨어요. 594페이지 보면, 필요한기량 개념이 나와요. 필요한기량. 그러면, 필요한기량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자, 먼저 필요한기 횟수는 이렇게 구하면 돼. 자, 항기 횟수는, 항기 횟수는 필요 항기량을 갖다가, 필요 항기량을 실의 용적 최적으로 나누면 돼요. 실의 최적. 또는 뭐, 최적을 용적이라고도 합니다. 용적으로 나눈 게 항기 횟수입니다. 그러면, 항기량은 어떻게 구하네요? 필요 항기량은 실의 최적에다가 용적 실의 최적 부피에다가 곱하기 용적이라고 하고 항기 횟수를 곱하는 방법이지. 항기 횟수를 곱하는 방법. 그럼 아까 신축 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이 되면 항기 횟수와 시간당 얼마다? 0.5회를, 0.5를 곱해서 구하시면 되는 게, 0.5를. 그래서 여러분들 항기 횟수를 아까 신축 공동주택은 이렇게 할게죠. 신축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이 되면 시간당 0.5회예요. 항기 횟수가. 이걸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0.5만. 이렇게 곱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필요 항기량을 구하는 식이, 필요 항기량은, 자, CO2가 주어지면, 자, 이렇게 곱네. 실내 CO2 발생량을 계산해서, 그러면 CO2 허용 CO2 농도에다가 큰 허용 CO2 농도에서 마이너스 외기 CO2 농도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CO2 농도 차이 하면 돼. 농도 차이. 농도 차이입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가지고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단위를 갖다가 못 바꾸는 분은 안 하시면 돼요. 힘들어. 단위를 못 바꾸시는 분들은. 쉽게 이겁니다. PPM을 숫자시키거나 퍼센트를 숫자시키는 이런 걸못 하시는 분들. 퍼센트는 백분율이죠. 그, 뭐, 0.2%였다 그러면 숫자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PPM은 100만 분이죠. 0이 몇 개입니까? 100만이? 그 개수만큼 소수점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걸 수치로 못 시키면 계산이 안 되는 게. PPM으로 낼 수도 있고, 퍼센트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농도를. 그러면 숫자 시켜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세 개씩을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앞전에, 관리 실무에 냈습니다. 우리는, 제가 농담 삼아 했죠. 어려우면 관계 법령에 들어가서 낼 거겠는데, 법령 다할 수가 없잖아. 너무 많아. 시설계로는. 법령이 하도 갖다 봐야 될 게, 관계 법규에서 봐야 될 법령보다 너무 많아요, 숫자가. 일일이 다막볼 수가 없습니다. 난이도 조절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봐두시고, 그 다음에 598페이지. 자, 수송설비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봅니다. 수송설비 엘리베이터. 자, 근상기. 근상기는 엘리베이터를 구동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근상기라고 해요. 근상기. 근상기는 엘리베이터를 뭐다? 구동하는 데 필요한 장치, 움직이는 데 필요한 거. 그래서 전동기도 있고 제동기, 뭐 감속기, 균형추, 뭐 로프 이런 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교류 엘리베이터하고 뭐다? 직류 엘리베이터. 이건 11회 때 출제를 했습니다. 11회 때. 그래서 얘는 별도로 내는 건 이제 끝났고요. 혹시나 해서 속도 조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누구다? 직류예요. 교류는 속도 조정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지만 직류는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페이지 599페이지 하단에 균형추 나오죠. 카운터 웨이트 균형추가 나와요. 카운터 웨이트. 자, 균형추는 근상기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반대편에 추를 설치한 거예요. 무게를. 자, 그냥 자 위에서 전동기로 막 끌어올리면 힘들어요. 반대편에 뭐가 됩니까? 추가 밸런스를 맞춰주면 쉽죠. 그래서 그 카운터 웨이트는 그래서 명심하세요. 근상기로서 그 근상기 부하를 줄여주고서 반대편에 추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절약 목적입니다.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추는 카의 전 중량에다가 최대 적재 중량의 절반 정도 봐주겠다 이거예요. 자, 이겁니다. 적게 탈 수도 있고 많이 탈 수도 있잖아요. 정원이 다 탈 수도 있고 그냥 빈 채로 운행될 수도 있죠. 자, 내가 눌렀는데 밑에 아무도 안 탔으면 어떡해? 빈성관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적재 중에 절반 정도로 봐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올해부터는 자, 기준 잡으세요. 올해부터 1인 승강기 몇 인승 할 때 1인 기준이 몇아? 75kg 상향됐습니다. 네. 법률은 작년에 바뀌었는데 1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법률이 바뀌면요. 항상 시행 시기를 봐야 돼요. 시행 시기를. 어느 날부터 1년 경과의 날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조건을 줘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1인 기준이. 작년까지는 65kg를 적용했어요. 올해부터는 1인 기준 몇 kg? 75kg. 아, 요새 때 몸짓이 커지고 있죠. 아, 또 뭐 저거 봐요. 동영상 이런 데 보면요. 막 먹방이 유행이야. 맞죠? 먹방을 많이 하잖아. 우리 TV 보러 가도 먹방이 엄청내죠. 그래서 아 자꾸 먹어. 또 밤에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먹고 싶어서 야식 시켜 먹고 막 이랬죠. 요새 또 배달 앱이 발달돼가지고 앱으로 젊은 층은 앱으로 시킵니다. 맞죠? 그래서 몇 키로? 75키로. 그래서 쉽게 자기 평균 몸무게가 75kg 안 된 분들은 홀쭉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1인 기준이 75kg로 설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 보면 안전장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전장치. 그래서 거기 보면 4번에 무슨 스위치? 도화 스위치 체크하시고 3번에 전자 브레이크부터 보십시오. 자,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스위치가 전자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도어 스위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운전 불능이 되게 하는 게 도어 스위치예요. 그러면 이 도어 스위치하고
동시에 작동되는 게 저겁니다. 저 밑에 12번에 도화 인트록 장치예요. 도화 인트록 장치. 그래서 얘가 동시에 작동되는 거예요. 도화 스위치. 그래서 도화 스위치하고 도화 스위치는 이거는 전기적 안전장치예요. 전기적 안전장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도화 인트로 12번의 도화 인트로 장치는 얘는 이거는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합니다. 기계적 안전장치. 요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동시. 동시에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문이 약간 따라 열리면 엘리베이터가 정지돼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밖에서 문이 열리면 돼 안 돼요? 오, 승강장의 문이 확 열려. 열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추락해요. 왜?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해야 되는데 동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얘만 열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 승강기 도착 안 했는데 밖에서 문이 열려. 그러니까 애들이 추락하는 거예요. 동시에 열렸다. 동시 작동해서 밖에서 문이 안 열려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도착 안 했는데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장이 나면.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6번에 안전 스위치 나오죠. 자 6번에 안전 스위치 보시면 케이지 위에 있는 보수 점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검 중 뜨면 이거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 스위치가. 그리고 7번에 슬로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 있죠. 자, 스토핑 스위치, 슬로 다운 스위치는 무엇인가? 최종계층. 자,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도달되면요, 자동으로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것이 얘가 1차로 가동한다. 슬로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가 먼저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고장을 대비해서 이걸 설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이 설치되는 거예요.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가동하는 거예요. 얘가.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가동해서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가동을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상부로 가면 충돌합니다. 근데 하부로 갔을 때는 밑에 저기 있는 겁니다. 15번에 완충기가 있는 게 완충기. 그러면 파이널 리밋 스위치에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오이고 더 내려가죠. 그러면 승강로 바닥하고 충돌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설치하는 게 뭐다? 완충기가 설치가 되는 게 완충기. 그래서 슬로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는 정확히 알아두세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해서 케이지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슬로 다운 스위치가 됩니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12번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13번에 초속기. 자, 초속기는 지금 안 바꿔놨습니다. 일부러. 속도 조절기라고 해. 승강기 쪽에서는 속도 조절기라고 합니다.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속도 조절기. 그래서 속도 조절기로서 승강기 케이지가 가속했을 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조속기 이겁니다. 그런데 얘가 1차로 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1차로 가동하는 게 조속기, 속도 조절기가 가동하는 거예요. 속도 조절기가 가동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뭐가 가동하는가 하면 비상정지장치가 가동하는 거예요. 비상정지장치가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정지장치는 케이지에 장착이 된 브레이크가 가이드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자, 어디에 장착되어 있다? 케이지에 부착된, 체크합시다.
케이지가 카죠? 엘리베이터입니다. 부착된 비상정지장치가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게. 그러면 조속기 속도 조절기는 자 기계실에 있는 겁니다. 기계실에서 전원을 차단해, 건상기 전원을 차단해서 기계실에서 로프의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 개념이 된다는 점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601페이지 보시면 운전 방식에서 운전은 방식과 무운전은 방식이 있는데 현재 아파트가 쓰고 있는 건 무운전이잖아요. 운전은 요새 거의 없어졌죠? 운전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엘리베이터 거리 있어가지고 켰다 켰다 해주는데 못 봤죠? 요새. 아, 운전은 있는데 저밖에 없어요. 운전을 쓰고 있는 데는요, 의료시설밖에 없어요. 큰 대형병원. 큰 대형병원에 보면, 저거 호출해만 오는 게 있잖아요. 아니, 저, 응급으로, 비상으로 있잖아요. 위급한 자들 뭐다? 침대 태워가야 빨리, 맞죠? 수술실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건 아무나 못 하잖아요. 호출 안 하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뭡니까? 서비스에 가고, 그 뭐야 침대나 이런 거 가면서 딱 몇 호출 딱 하면 딱 와서 태워가는 거죠. 여기 운전은 그 있고 그런데 우리 무운전은 방식밖에 없죠. 그래서 알아두실 거는 저겁니다. 무운전은 방식에서 3번 하강승합자동 방식 있죠. 얘가 아파트에 쓰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강승합자동 방식. 자 아파트는 보통 도중청에서 위층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보통 이거죠. 자, 지하층이나 1층에서 목적층에 가거나 목적층에 자기 층에서 지하나 1층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중 자기 층에서 위층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려고 눌러놓으면 됩니까? 상승신 호출에 응답을 안 하잖아요. 지나가고 반전하면서 내려오면서 서주죠. 그걸 무슨 방식?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02페이지 에스컬레이터는 공부하지 마세요. 자, 이 에스컬레이터는 10회 때 기출했다가 모두 정답돼서 지금 지문 한 줄도 안 나요. 유일하게 지문 나온 게 10회 때였어요. 근데 모두 정답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거의 없죠? 아, 있으면 저거야. 아파트 단지가 아주 좋게 해놨어. 좋게 해놨는데 중간에 막 공공시설 설치하고 이런데 경사진데 혹시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해놓은 데도 있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되죠. 비나 눈 오을 때 요새는 정지시켜버리잖아. 없잖아. 아 있는데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정지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603페이지 보면 건축법령상 승강설비 규정 개념이 나옵니다. 건축법상. 그러면 승용승강기 설치는 연면적 얼마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물에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입니다. 자, 연면적 2000 이상 되면서 몇 층 이상? 6층 이상인 건물이에요. 그런데 단나죠? 다만 층수가 몇 층? 6층인 건물로서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 이내마다 하나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한 경우 제외입니다. 이 경우 예외예요. 6층짜리 건물로서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 이내마다 직통계단 하나씩 설치하면 직통계단을 많이 설치하면 예외를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왜 만들어졌는가 법적 조건을 한번 가르쳐 줄게. 쉽게 이겁니다. 6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계단실로 주울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놓으면 분양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없습니다. 자, 쉽게 여러분들 6층짜리 건물에 이거 해놓으면요. 입주를 안 해요. 요새 몇 층 가도 타요? 2층 가도 타는데, 아, 이거 계단으로 다니기 싫어서
입주 안 합니다.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입주 안 합니다. 걷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강의하러 가는데 2층이 있는데 2층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 엘리베이터 타고요. 그래가지고 저안 내리면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2층은 타면 안 된다고. 국가적인 그거라서. 맞죠? 심지어.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박스 있죠? 박스 보시면, 자, 이걸 외워,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내니까. 쉽게 이겁니다. 거기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의료시설은 설치대 수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집중되잖아요. 맞죠? 그럼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람이 집중되면 설치대 수가 많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있죠? 동식물은 하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그 다음이 되게. 그런데 공동주택, 우리 세 번째 마지막에 있잖아. 그럼 공동주택은 설치대 수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뜻입니다. 공동주택은.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다른 건축물 용도보다 시설 대수가 어떻게? 적어요.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에 대해서 넘겨봅니다. 페이지 604페이지를 보시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번 냈는데 미리 이야기할게요. 답될 때 이미 딱딱딱 정해져, 답 만들 수 있을 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승강장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비상용 승강기 승강구조 요새 고층 아파트에 여러분들 세대에서 문 열고 밖에 나오잖아요. 거기 이거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입니다. 여러분들 고층 아파트 있죠? 그몇층 아파트인가 하면 16층 이상 아파트.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있죠? 16층 이상 아파트에서 아파트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 그 공간이 바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에요. 명심하세요. 몇층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 아파트. 그럼 일반 빌딩은 11층 이상 건축물에 돼야 돼. 빌딩은. 사무소 건물은. 그래서 아파트는 16층 이상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비상용 승강장이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거. 자, 여기에 대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거기 첫째 기역에서는 저거 체크하시면 돼. 출입구 기타 개굴 제한 부분은 당해 건축에 다루면 내하 구조 체크. 내하 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가면, 나머지 부분 내하 구조의 벽이나 바닥이에요. 출입구 빼고는. 그래서 그벽 때리면 아파요. 내하 구조라서. 그리고, 니은에서는, 자, 니은에서는 저거 딱, 그것만 하나 딱 챙겨. 각종 방화문 설치해야 돼. 각종 방화문. 각종 방화문만 딱 체크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 뭐다? 갑종이에요, 갑종. 쉽게 아파트 세대 현관문을 뜻하는 거예요, 니은이. 니은 있죠? 여기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에요. 갑종 설치하라 이겁니다. 출입구는 갑종. 그리고, 거기 보시면, 리얼 있죠? 벽및 반지 실내 접하는 부분에 마감재료, 무슨 재료? 뒤에 체크? 불연재. 불연재료. 아, 뒤에 있잖아요. 리얼 뒤에. 불연재료. 불연재료로 할 거. 이거 가지고 20회 때 냈던 게 난연재료 해가지고. 무슨 재료? 불연재.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예요. 그러면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재료입니다. 그래서 난연재 해가지고 낸 거야. 불연재. 자, 그러면 저 승강기 홀에 타는 재료 있나 보세요. 없죠? 승강기 홀에 타는 재료 있어요?
웃습니다. 불연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읍 출제했던 겁니다. 승강장 바닥 면적비는 한 대당 뭐다? 6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두 평이 안 돼요. 정확히 6제곱미터 해놓은 거예요, 설계를. 아, 그게 두 평은 안 되죠. 한 평보다는 크고 두 평은 안 되게 해놨습니다. 6제곱미터 요거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옷에서 보시면, 자, 그래서 피난층에서 출입구로부터 도로나 공지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 체크 몇 메다? 30m 이하체까지 30m. 이 메다 장난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려왔잖아요. 1층에 내려와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리입니다. 깁니까? 아, 여러분들 이겁니다. 1층에 딱 내려와서 밖에 공지까지 나가는데 많이 안 길죠? 그래서 이 거리가 몇 메다 이하가 된다? 30m 이하가 돼야 된다. 30m. 그거 알아두시면 돼. 그러면 나온 거 빼고 공부하면 돼요. 냈던 것이 무엇이다? 불연제하고, 에? 그래서 아까 리을하고 비읍 출제한 거야. 리을하고 비읍. 리을, 비읍은 기출했고, 두 번. 그러면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한 게 있죠. 그거 다 장난칠 겁니다, 앞으로 시험. 그거 조금 주의하면 된다. 이게 고층 아파트의 승강장이 비상용 승강이 승강장 구조예요. 그 측면을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부터는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